안녕하세요. 우리비블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리입니다. 오늘은 수입과자 하나 또 소개해볼까 해가지고 이게 런던 판다베어 밀키 브라우니 해가지고 나온 뭐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빵류에요. 빵류. 예, 유청분말 1.85, 우유분말 1.25, 합성우유향 0.58% 함유되어 있는 예, 752.2칼로리 180g이나. 이게 원산지는 이제 말레이시아인데, 예, 이게 근데 왜 런던 판다베어인지, 예, 뭐 이게 이제 곰 모양, 예, 뭐 그런 빵, 뭐 그런 것 같아, 예,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, 하나 맛보려고 구매했습니다. 예,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있어. 근데 이렇게 식물성, 팜유, 계란, 뭐 설탕, 밀가루, 옥수수, 전분, 근데 유전자 변형, 뭐 이 옥수수가 포함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예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귀엽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떤 맛인가 또 이렇게 여러가지 또 궁금하잖아 이런거 괜히. 왠지 예상은 좀 우유맛 비슷한 뭐 그런 빵맛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, 예, 영양성분 보면 나트륨이 396이야? 뭐 19% 탄수화물이 84.8g, 29% 당류가 43.2, 지방 41.1g, 트랜스지방 없고 포화지방 20.8, 콜레스테롤 82.3mg, 2%. 와, 아까 포화지방 20.8g이 139%네. 단백질 10.4에 19%. 와, 이게 영양 정보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, 예, 너무 좀 성분들이 그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은데, 아무튼 뭐 그니까 한번 먹는 거니까, 예, 한 번만 먹어보고, 예, 맛없으면 또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, 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. 예, 보면은 생각보다 수입과자들이 원래 좀 그렇지. 일단 이쁘니까, 눈에 들어오니까 일단 한번 사서, 예, 어떤 맛인가 한번 구매해봤는데,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이렇게. 개별 포장이 다 돼 있네, 여러분들. 이렇게. 개별 포장들이 이런 식으로. 귀엽게 귀엽게 하나씩 아주 판다 모양이 아주 귀여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런던 판다베어, 네,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었지만 런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의 판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거 대가리가 잘렸잖아. 카스테라 빵 같아.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판다 모양이네. 판다 곰 모양이잖아요.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곰 모양처럼 생겼어. 곰 모양, 판다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, 예, 그냥 빵이에요. 빵. 예, 카스테라 아주 기름진데, 기름진 빵 그런 느낌이고, 예, 자세히 보면 뭐 그냥 판다 곰처럼 생기긴 했네요. 예,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한번 이렇게 안에 보면, 예,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. 예,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약간 기름지게 촉촉하긴 한데 버터 맛이 굉장히 강해요. 버터 맛이 굉장히 강하고 우유랑 먹으면 뭐 그런 대로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더 막 괜히 막 이렇게 맛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. 약간 인스턴트적인, 예, 좀 그런 느낌이고 약간 우리나라 그 카스타드 그런 빵 있잖아요. 예, 그 겉에 있는 빵 그런 느낌이에요. 식감은. 예, 그래서 안에 뭐래도 이렇게 잼이나 뭐 이런 거 마시멜로라도 뭐 이렇게 좀 크림이나 이런 거 들어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냥 달달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빵류 제품인 것 같아.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판다 모양으로 재미로 맛보다는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맛없는 건 아니고 약간 밀크 버터 맛 뭐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가공된 듯한 그런 빵맛 있잖아. 우리 제과점빵 말고 그런 느낌의 빵이다.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수입과자 런던 판다베어 밀크 브라우니 한번 뭐 기회 되시면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리뷰하겠고요.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. 달달한 오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먹기에는 좀 아쉬운 제품이네.